북한은 쌍방핑 뜯게 하면서 지정 학적 타협은 더욱더 공고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딱 힘이 생기니까 무슨 짓을 해요? 70년대 초부터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하죠. 그 대표적인 그 그때 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김일성 아주 절대 독재 체제예요. 당도 다 숙청해버리고 당을 없애버리다시피 숙청하죠. 당대회 같은 거그 이후로 안 열린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구원 동지이자, 김일성의 새 부인, 김성애의 오빠인, 김광협을, 김정일이, 그러니까 김정일은, 김, 김광협이 이제 김정일에게는 계모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김정일을, 김정일이 주동이 돼가지고, 김광협을 유일사상체제에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숙청을 하죠. 그게 아마 1971년쯤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간애가, 로또를 맞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72년에서 1991년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의 지정학의 두, 두 번째 버전, 버전 2입니다. 1992년부터 더 황당한 버전이 벌어져요. 이거는 이제 어떤 버전이냐? 1991년에 그러니까 소련이 12월달에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렇게 이제 미소냉전은 끝난 거예요.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미국이 미중이 더 미월 관계로 더 들어가요. 이때 확실하게 미월 관계 들어갑니다. 미월 관계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북 중국의 지정학적 연구권을 인정할 수, 인정하게 되고 미국이 그래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타협으로 분단의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런데다가 더확나한건 우리는 먹고 살으려고 중국을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철수가 말한 그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나요? 거의 그 말을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인데 이거 조금만 바꾼 맞아요 요즘 세상엔 옛날 우리 선배 세대랑 목숨 내놓고 싸웠던 것들이 우리의 가장 경,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됐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평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신이 실종돼버린 거예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정신이 실종되니까 어, 어떻게 된 거냐. 잘 살면 다 돼. 잘 살면 다 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90년대 이게 굉장히 심했는데 90년대부터. 잘 살면 다 돼. 이런 그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우리가 정신이 실종된 상태가 돼서 드디어 지금 박근혜 탄핵도 그래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586 집단의 유사전체주의도 우리의 정신 실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거죠.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원래 죽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들어섰는데, 이게 죽지 말라는 법인지, 작년부터 미중전쟁이 본격화된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 미중전쟁 본격화된 지한 7, 8개월 됐는데, 7, 8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 소로스가 감 잡고, 바로 시진핑 전놈은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이여. 이러고서 이제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미중전쟁이 본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그러니까 미중의 지정학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일로일 때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전에 제가 세네타출에서 말씀드렸고,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 니 그러니까 그, 한반도를 넘어서서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그 다음에, 어, 대만,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 열도, 그리고 모르네오, 그리고 저기, 베트남 앞바다까지. 여기 이 전체가 다 자기들의 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그러니까 동, 일본이랑 충돌하면 이제 동해 한 절반이나 포기하고, 나머지 서해고 뭐고 다 내해가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1도련 전략이라 그래요. First Island Chain Strategy. 제1도련. 그때 섬도 자, 그 다음에 사슬연 자. 섬사슬로 이어진 첫 번째 섬사슬 전선, 섬사슬 해안서, 해, 양 해양, 해양 주권 경계선. 이란 소리예요첫 번째 해양 주권 경계선이 그게 제1도련인데. 걔들. 제일 도련 첫 번째 해양 주권 경계선, 제 동심원 일 번이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그리고 나서 타, 타이완 이쪽 해갖고, 그리고는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필리핀 열도, 필리핀 보르네오,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돼서 이게 전체가 다 자기들 자기들의 그 중국 해양 주권의 나발이다. 아 이게 제일도련 전략이에요 First Island Strategy First Island Chain Strategy 그러니까 얘들이 이 중국의 제일도련 전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면충돌한다 그 어디서 정면충돌하냐 그 핵심이 남사군도도 아니고요 생각구도 아니에요 한반도입니다 그게 한반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중전쟁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따라서 이거 갈 때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중국은 북한에서 북한을 미국이 접수 평정할 때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을 손절매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구조가 붕괴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화 혼란에 혼란 중에 혼란이 뭐냐 야권의 국회의원들 뭐 자한당 의원들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어피니언리더들 전체가 이판을 못 읽고 그냥 뭐 자체 행무장도 주장했다가 아니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사람들 중에 미중 전쟁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조지 소로스까지 나서서 지금 미중 전쟁을 얘기하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우파니 보수니 하는 어피언 니 리더들 중에 미중 전쟁을 얘기해 온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파니 보수니 광파로운분들 소로스만도 못한 거예요. 소로스만도 미국의 그 극악한 좌파의 돈줄 대준 글로벌리스트 조지 소로스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혼란돼 있고 썩어있다는 소리죠. 정신실종 상태입니다. 정신실종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보면 그럼 우리 자유 시민의 통일 비전은 뭐냐 이거예요. 북한이 이제 뭐 해방된다는데 민중전쟁이 이렇게 진행돼서 저희는 분리형 자유 통일을 주장합니다. 영어로는 free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 분리를 통한 자유 통일. 분리 자유통일을 주장합니다. 저희 자유통일은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째가 접수평정이죠. 미군에 의한 북한 지역 접수평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트럼프가 그게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CBI도 해결도 못하고, 안 그러면 미중전쟁에서 고지도 못 차지한다. 그게 미중전쟁의 핵심 고지다. 북한의 접수평정이. 그 전에 물론 중국의,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때, 평양 붕괴 때, 접수평정 때 북한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중국 의지로 완전히 꺾어야 된다. 그 전에. 꺾어 놓고 그거 해야 된다. 그 접수평정.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이게 신탁 통치는 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의 식민지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학에서. 그다음 이유는 전부 임시행정기구라 그래요. 최근에 임시행정기구에 어 최근에 이해는 한10몇년 전에 10한5 6년 전에 어, 동티모르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했죠. 이스티모르가 트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쳤어요. 그 단계 거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어, 최소한의 그 자치 능력을 획득을 했을 때, 어, 투표에 의해서, 어, 일반, 모든 사람이 그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서, 야, 그래, 우리 나라 만들자. 라고 결정을 해서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겠죠? 임시행정기구, 트랜지널 어드미스트레이션을 거쳐서 자유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겠죠. 자유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면 대한민국과 함께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 이라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이때 국가연합은, 연방과 달리 굉장히 느슨한 연결이에요. 서로 외교, 국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외교와 국방을, 국가연합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알아서 그 다음엔 한 20년, 10년, 15년, 30년 지나가지고, 알아서 이제 뭐, 연방이 가든 한나라가 되든, 그건 그 다음 세대가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남북 두 개가 어 자유민주 일체제로서 남북 이 개의 국가가 어 말하자면은 서로 어 연결된 그러한 자유체제 별개 국가 상태 그걸 우리가 분리형 자유통일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 자유시민의 통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고로. 이때까진그럼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는 어떤 통일 관념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 분단 대립이든 아니면 흡수 통일이든요 그러니까 듣딱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흡수 통일하려고 지갑 꺼내서 계산해 보니까 수십 조원 들겠거든, 수백 조원 들겠거든. 흡수통일에서, 스통일해서 대한민국과 같은 복지를 다 제공한다고 쳐보세요, 북한에. 그, 우리나라도 그럴걸요? 아마 연소득 한 2천 몇백만원 이하는 국, 그, 실제 세부담이 마이너스에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로부터 받는 거. 뭐, 당장 받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받는 거. 하고 자기가 부가가치세 같은 걸로 해서 내는 거. 물건 살 때. 내는 세금하고. 소득세는 뭐 거의 면제니까 두 개를 딱 그거 해보면은 해보면은 실제로는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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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이그 복지 부담 이런 거 지, 지고 이러면은 저 완스텝 흡수통이라면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깨산해 보니까 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흡수통일이죠. 말로만 흡수통일을 하죠. 말로만. 그래서 실제로 내심은 분단 대립 상태에 유지인 거예요. 분단 대립 상태에 유지되면서 그냥 싸구려 보수파리, 싸구려 우파파리에서 계속 빨대 바꿔서 나 우파요, 어, 나 보수요, 나 애국이요 이러고서 이제 폼 잡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지니까 저법 뭐 엉터리 같다 이런 이런 얘기를 듣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자, 이,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는 분단이냐 아니면 흡수통일이냐 이, 이 이분법이었는데 실제로 내막을 까고 보면은 그게 분단고착이에요. 통일비전이 없었던 거라고 우리가. 이쪽 제도권에서. 분단고착 외에는 통일비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게 평화다. 왜 분단 대립을 너희는 주장하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고 지난 30년 동안 겉으로 들으면은 아 쌈빵하잖아요 아 거기도 사람 사는 곳 최근에 들어서는 김정은도 훌륭한 청년이야 뭐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비전에 사실상 없었다 우리는 분단고착이었다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이제,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뭐, 엊그저께 얘기해 드렸듯이, 예, 저기 뭐야, 그, 자체 핵무장 주장하고, 뭐, 온갖 극단적인 주장은 다 하는 이제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 이른바 모수, 이른바 우파라는 어피열 리더들이. 이게 정신적 공황 상태죠. 눈 똑바로 뜨고요. 보세요. 우선 첫째. 누구도 이제 조지 소로스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미중전쟁 살벌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시진핑 이제 망했다. 시진핑은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미중전쟁이 이렇게 끝까지 간다. 살벌하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지정학 구도에서 아 그럼 북한은 뒷배 없어졌구나. 그리고 중국은 손발 묶였구나. 아 그럼 저거는 안전홀이네. 언제든지 총딱 겨냥해서 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네.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미중전쟁과 북한해방을 좀 이렇게 개념을 탑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판에는, 아, 그럼 우리가 통일은 어떤 과정이지? 흡수 통일이 아니라고요. 원스톱 흡수 통일 아니에요. 원스텝 흡수 통일 아니라고요. 통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의한 북한 지역 접수 평정.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북한 지역에서 임시행정기구 운영. 그 다음에 자유민 주 노스코리아의 건국. 그 다음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의 성립. 이네 단계일 거다.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 분리를 통한 자유통일이다. 분리형 자유통일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비전에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건 또 미국이 알아서 하고 국제사회가 알아서 하네. 오, 우리는 이제 감나무 밑에서 이제 입만 떡 하고 벌리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민간 차원의 인간 부활, 사회 부활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1945년 이후 73년 동안, 73년 동안 아우슈비츠와 같은 체제가 북한 지역을 휩쓸어 왔어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도 뭐 어떤 그 집단적인 히스테리아에 감염되기 전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일성 영생교라는 사교를 사교신도로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은 의외로 점, 전체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 아래서 73년을 살아왔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썩은 문화, 그 썩은 정신의 독기 이거는 고스란히 북한의 곳곳에 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민간 차원에서 인간을 부활시키고 사회를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원래 사회라는 거는요, 국가보다도 더더 더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 전체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 국가를 내세워서 사회를 없애버린다고요.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감정과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류, 교유, 교우, 신뢰, 이런 거를 국가를, 국가, 국가 그 세뇌조작과 감시체제, 처벌체제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파괴한다고. 요 그러니까 사회를 복원해내는 거야, 사회를. 지금 우리가 문재인 586 집단이 저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시키는 이런 폐악질을 부려도 어느 어느 그 깊이, 아래는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우리의 사적 영역. 그리고 그 사적 영역이 연결돼서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는 그거는 우리 같으면 국가가 아무리 폐학질을 뿌려도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전체주의사는 안 그래요. 이게 없어요. 국가가 못 뚫고 내려오는 그 층위가 없다고요. 끝까지 다 내려와요. 그게 뭐냐. 사회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인간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회 부활 인간 부활 프로젝트가 있다고 거기에 그거 10년, 20년, 30년 걸려요. 그걸 이제 저보다 좀 그래도 대여섯 살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퇴직하고 건강 건강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 그게 뭐 간호원이 됐던 의사가 됐던 엔지니어가 됐던 무슨 교육자가 됐던 뭐 그런 분들이 과학자가 됐던 그런 분들이 그냥. 10만, 20만, 30만 명씩 북한에 상주하면서, 상주하면서 그, 그 지역을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회가 사회다워지도록 만드는 걸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또 동시에 휴전선 남쪽에서는 그 기운과 함께 이 썩어빠진 유사 전체주의, 이 썩어빠진 앙심, 르 쌍뜨망, 삶과 세상에 대한 그 원한, 그 다음에 그 분노, 그 다음에 파괴욕, 복수욕. 이것에 바탕한 이 썩어빠진 유사 전체주의 정신문화. 지금 대한민국을 그게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586의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썩어빠진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상태가 무서운 거죠. 우리 정신이 멀쩡하면 이까지 권력을 하루 아침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 힘이 나오죠. 당연히 하루 아침에. 여기서도 그거가 또 진행돼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거대한 정신의 전쟁이 진행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근데 이제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70년 묵은 저 아우슈비츠 체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난 그 에너지와 영감을 받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시민의 통일 비전이죠. 북에서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회를 부활해내는 것. 남에서는 이 썩어빠진 유사 전체주의 정신문화를 쓸어내고 건강한 자유시민의 그런 정신문화로 다시 우떡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비전입니다. 그, 그러한 정신적, 문화적 실천의 정치적 결과물이, 결과물이 자유민주 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